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사실상 민주당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전수는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정치의 역할 중에서도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당연히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감수하더라도 이겨야 되고 그것이 국방과 안보의 기본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는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야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오늘 또 연평해전 21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6명이나 전사하는 일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인데 물론 우리가 강한 국방력으로 이긴 것은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전쟁이 또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치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국민을 화합시키고 통합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야당들조차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도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라고 전정부 평가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평화는 PR을 가리지 않고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에 국가 권력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길이 아니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통합의 길로 가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입니다. 예. 네, 잘 들으십시오.